안녕하십니까. 저는 까여진 남자고요. 지금 저는 마세라티 기블리를 시승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는 나윤석 자동차 칼럼니스트께서 앉아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나윤석입니다. 저희 지금 이 차에 타자마자 지금 요 카메라 킨 거라 그냥 간단한 배경 지식 외에는 저희도 아직 차를 타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냥 느껴보시죠. 네, 같이 한번 갑시다. 퍼스트 임프레션을. 실내는 뭐, 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다. 누가 크라이슬러 뭐 어쩌고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다. 요 버튼이 크라이슬러. 맞아요. 네.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버튼이 완전히 부일이 됐더라고요. 근데 크라이슬러가 개발한 게 아니고 그냥 공용 부품이잖아요, 이거. 그죠? 여러 회사에서. 이제 그런 그 설계 철학은, 철학은 원래 크라이슬러 건데. 아, 지금은 피아트 전 모델에 다 적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피아트 그룹의 거로 이제 아예 다 사갖고 그렇죠,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페라리나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아트 그룹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차는, 400마력 된 것 같죠? 기블리 S인가요? 기블리? 아니에요. 이 차는 기블리 310마력짜리 엔트리 모델입니다. 이 문이 보면은 되게 천천히 열려요. 옛날 문인데 차라리 수동이 낫다라는 게 이럴 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 400마력짜리냐고 여쭤봤냐면 되게 빡빡해요, 이 느낌이. 그 고성능 차 탔을 때. 네. 아니, 근데 뭐 300마력대라고 해도 뭐 고성능이죠, 사실. 그쵸. 마세라티에서 엔트리급이니까 지금 좀. 그러니까 나긋나긋하다는 느낌은 안 주려고. 네.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한 차, 기블리는 사실 마세라티에서 많이 팔기 위해 만든 편안한 차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함을 잃으면 안 되고. 아, 근데.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이 서스펜션 느낌. 네, 지금 이 차가 NVH 쪽이 대단히 좋아요. 네. 왜냐면은 진동은 올라오는데 진동이 거칠진 않고 이 지금 노면이 사실은 되게 많이 깎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과속 방지턱을 넘었는데 거의 이거 왜 되게 뻑 하고 치는 그 과속 방지턱이 플라스틱 그렇죠, 짧은 거. 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서스펜션이 전자제어가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냥 컨벤셔널 서스펜션이죠. 예, 코일 스프링을 쓴 놈이기 때문에. 스프링 레이스를 조정하지 않는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태리 애들은, 저는 이태리 서스펜션, 독일차를 지금 타고 있고 독일차 팬이지만, 이태리 서스펜션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그 자세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독일에서 프랑스를 거쳐서 이태리로 가는 그 연장선이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된 게 과속 방지턱을 종류별로 다 경험하게 하는. 아, 너무 좋은데요? 우회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에 서스펜션 만드는 그 주 과제가 서스펜션을 딱딱하게 만들면서도 거칠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스카이북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스카이북이 없는데도 거칠란 느낌이 없거든요. 아, 시트도 아주 마음에 들고. 저처럼 몸이 두꺼운 사람도 마음에 드는데. 네, 저도 지금 요 헤드레스트의 위치나 등받이 각도나 이런 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 딱 타봐서 가장 느껴지는 건 이 스티어링 휠이 아주 그 작아요? 마음에 들게 빡빡하다는 거. 오케이. 그거 하고 서스펜션이 그 이탈리아 차 특유의 느낌이 살아있어서 쫀득쫀득한 그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이 독일 차처럼 아예 안 숙는 것도 아니고 뭐 요철을 지날 때도 그냥 딱 그대로 있는 스카이훅 되어 있는 차처럼 그냥 위에서 들고 있는 차처럼 가만히 있는 건 아닌데 움직이지만 불쾌하진 않고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게 아마 도로의 상황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태리는 그 돌 박아서 만든 로만 스트리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면에 대해서 거칠은 거는 없애주면 좋겠는데 노면에 뭐가 있는지는 알려줘야 돼요. 아스팔트처럼 돌 박힌 길에서 갔다가는 집에 못 가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독일은 노면이 좋잖아요. 네네, 맞아요. 지금 일단 그
이 차의 첫 인상, 그냥 딱 처음 타봤을 때 인상, 이런 뭐 가죽 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 뭐 마세라티 퀄리티고 역시. 네. 그다음에 엔진도 밟았을 때 힘이 나오는 이 정도가 네. ZF 8단 미션이랑 조합이 돼가지고 네.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옛날에 그 마세라티 F1 미션이 아주 병신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싫어했었거든요. 문짝 내기에다 달 건 아니었죠. 네. 아무튼 그랬었는데 지금 이거는 뭐 그 위화감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참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요. 네. 이게 지금 터보 엔진이거든요. 네. 터보 엔진에서 이렇게 하이피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네. 그렇죠, 그렇죠, 진짜. 사실 네. 이거는 출력을 잃어버리면서 만들어야 되는 네, 네, 사운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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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세라티 기블리의 시승기는 네. 지금 조이라이드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레옹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모터트렌드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모터트렌드 외에 또 다른 곳에는 안 쓰시나요? 그거 여러 군데서 막 혼나잖아요. 모터트렌드에서 나윤섭 칼럼니스트 댓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